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연준의 B컷 금리 인하 영향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30개월 만에 피벗에 대만과 일본 그리고 중화권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일본 증시가 2% 넘는 급등세 보였고 상해 종합지수, 항셍지수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반도체 업황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섹터의 부진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많이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오늘의 마감가 2% 넘게 하락하면서 63,100원선까지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6% 넘는 조정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바이오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마감가 역시도 고점 부근에서 형성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그리고 4만 9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완성차주도 나란히 상승불 켜는 가운데 오늘도 현대차는 KT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 전하면서 자율주행 쪽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 2%의 조정을 받았고요. 포스코홀딩스 막판에 빨간불 켜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늘 금리나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낸 건데요. 알테오젠 오늘장 9% 넘는 급등세에 35만 원을 터치했고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8%의 강세, 그리고 삼천당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이 나란히 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HLB 그룹주들이 1시 반경을 기점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2차 전제주들이 부진하면서 에코프로 BM이 0.6%, 그리고 에코프로가 막판에 0.2%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후장에는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었던 우리 시장입니다. 1% 가까운 하락을 보였던 코스피는 확실히 저점을 잡고 반등세에 나섰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만 순매수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특이점은 오늘 오후 들어서 나스닥 선물이 저점 대비 올라서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또 같이 반응했었는데요. 막판에는 상승 마감으로 성공했네요. 코스피 0.1% 상승하면서 2,579포인트로 코스닥은 739포인트로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징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B컷에도 반도체는 약세입니다. 바로 모간 스탠리가 HBM에 대해 네거티브 의견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대형주부터 소부장, AI 반도체까지 일제히 하락률 최상위단에 위치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보시면 BH가 오늘장에서 가장 강하게 밀리면서 6%대 하락을 보였고요. 윈팩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단에서도 강하게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덕산 하이메탈도 3%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흘러내리는 사이 바이오주는 하단을 지지하면서 시작을 끌어줬습니다.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주기도 하고요. 생물보안법 반사이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젠덱스가 상한가 마감까지 유지해줬고요. 바이넥스가 27,000원까지 끌어올리면서 25%의 강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 명문제약의 11%, 그리고 코아스템케몬이 9%, 리가켄바이오가 8%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 모멘텀을 지속하는 조선주입니다. 일부 종목 위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기관 위주의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장 상승률 상단에 위치했습니다.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장 19만 원 뚫어내면서 4%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HD 현대가 3%, 하나 오션도 31,600원까지 올라가면서 3%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HD 현대중공업단에서도 1%, 2%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는 신재생 관련주나 피임약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최우선 공약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의미가 있었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피임약 관련주죠. 명문제약의 11%의 강세, 그리고 효성중공의 10%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 이 밖에 알리코 제약이라든지 일진전기, 대명에너지도 상승률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9월 19일 목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어지는 돌파 트리거와 내일장 전략 함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는 하
따라 코스닥은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혼조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긴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목요일장입니다. 상승 테마, 하락 테마 9시 30분 기준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승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5만 원까지 돌파를 했고요. 바이넥스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굵직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급등하는 양상, 굵직한 바이오 기업들이 오늘 금리 인하, 빅컷 단행에 따른 수혜 예상 속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밸류업과 조선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친환경, 명품 그룹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어 한 대 묶어 상승 테마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시들하죠. SK하이닉스 지금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리포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 SK하이닉스향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낙폭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금융주는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은 또 소외되어 있어서 하락 테마로 묶어봤고요. AI, 액침 냉각, 유리기판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제약바이오 관련주 체크해 볼까요? 바이넥스가 15% 넘게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약품도 11% 두 자릿수 상승률을, 알테오젠이 8.6%까지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시총 1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아프타마사이언스, 에이프릴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밸류업 관련주 만나보시죠. 현대차도 주춤하더니 다시금 상승 탄력을 확대하고 있죠. 보시면 현대차가 3.5% 상승, HD 한국 조선해양, 한국금융지주 모두 3에서 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까지 1.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는요, 현재 이 시각 HD 한국 조선해양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4% 가까이 오름폭을 확대, 뿐만 아니라 H현대 미포조선이 3% 가까이 상승, 기자재 쪽에선 STX 엔진과 성광밴드가 나란히 2% 이상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종목 안에서는 HD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양대산맥을 이루면서 HD현대 일렉트릭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7.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 연휴 사이에 지금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 리포트를 해놨지만 JP모건은 또 전선 변압기 쪽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해놨거든요. 이에 따라서 다시금 힘을 받아가고 있는 전선 변압기 업체들입니다. 친환경 정책주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단행 시 또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태양광과 풍력 쪽이 되겠죠. 관련해서 SDN이 6.6% 상승, CS윈드가 4.8%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외의 종목들은 탄력이 살짝 아쉽습니다. H현대 에너지 솔루션, 신성 ENG는 1%대 상승에 그쳐 있습니다. 명품 그룹주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아연도 오늘 상승은 상승이지만 67만 원대에서 지금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요. 명품 그룹주들은 일제히 급등하는 가운데 명품 정밀, 명품이 상한가지 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쫙 한번 모아서 점검을 해보시면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지금 7.5%가 넘어가면서 지금 부진한 모습, 하방 압력을 크게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 15만 원 선까지 무너질까요? 15만 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낙폭 확대하며 2.3%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오늘 또 LG전자가 상승하고 있어서 4.3%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굵직한 IT 기업들의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그 밑단에 있는 SK하이닉스향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낙폭도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보시면 테크윙이 6.7% 하락,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5.2% 내림세, 퀄리타스 반도체가 3.2% 빠지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쪽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인성정보, GST 나란히 4에서 3% 하락하고 있지만 한중 NCS는 또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쪽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종목 안에서 지금 YC캠이 2.7% 하락, 캠트로닉스는 2.4% 빠지고 있지만 SKC는 강보합권에서 버텨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이번 주 첫 거래일, 연준의 빅컷이라는 빅 이벤트를 마친 뒤에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됐던 종목들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바이오 ETF가 가장 강한데요. 1.98%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며 시장의 주도주 역할 수행하고 있고요. 이 밖에 자동차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라든지 게임 ETF에서 1% 넘는 상승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현재 5% 넘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반도체 인버스 종목들의 강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흘러내린 데 이어서 추석 연휴 기간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를 전망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꺾은 보고서를 내놓은 여파인데요. Winter Looms, 즉 겨울이 다가온다는 제목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가 26만 원에서 12만 원,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큰 폭의 하향을 감행했습니다. HBM 반도체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범용 DRAM 수요 전망도 밝지 못하다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를 주목하자 관련주 크게 밀리면서 타격 입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에 금리 인하도까지 기대되는 바이오주가 강하고요. 변압기 수출 호조 속에서 글로벌 전력망 투자 수요가 견조함이 부각되면서 전력 설비 테마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에너지와 설탕 섹터가 강했습니다. TV토론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해리스 수혜주로 꼽히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힘을 받아가고요. 브라질의 가뭄과 화재로 인해서 설탕과 코코아 선물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는 업종으로 주목받았고요. 금리 하락이 업종의 방향성에 우호적임과 동시에 실적 측면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가장 큰 타이거 바이오 탑10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0.4%의 보수로 운용 중인 ETF로 2020년 10월에 상장을 마쳤습니다. 1년 수익률은 무려 46%를 가리키는 가운데 순자산총액 1,395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이 25%대 비율 차지하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24%대 비중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구성 종목들 일제히 상승불 켜내면서 현 시각 ETF 주가 3.43% 강세 포착되네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를 보는 시황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오후 1시 기준 빅데이터로 본 증시는 어떨까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최상위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에도 약세를 보이며 신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54%나 하향하면서 낙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샤페론도 거래량이 급증하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도 터치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대선 TV 토론 이후 더 커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체코와의 원전 동맹 구축 관련 기대감 속 상위단의 우리 기술이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KT그룹 계열사 KTCS, KTIS가 나란히 거래량이 급증하고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빅컷에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까지 지속되면서 상위단의 바이넥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 있진 않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100만 원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SK스퀘어의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TMF 사태를 비롯해 이커머스 시장의 위기 속 자회사 11번가에 대한 지원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는데요. 장기간 적자를 내고 있는 이커머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하락률 상위단의 반도체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STI와 SK하이닉스, ITM 반도체가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며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아이폰 관련주들도 약세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아이폰 16의 사전 주문 판매량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LG이노텍과 BH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풍산도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약세, SAMG엔터도 최근 5거래일 연속 급등을 보였는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면서 6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켜내고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늘의 VR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코콤과 젤시언 시스템 등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상방 VR 발동됐고요. KTIS와 세종텔레콤도 상방 VR 발동됐는데요. KT와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뒤 VR 특징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VR 특징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산일 전기인데요. 오늘 반도체를 제외한 많은 섹터들의 훈풍이 도는 중에 전력 설비 섹터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의 호재인 금리 인하에 더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AI 인프라 투자에 공동으로 나선다는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등 지난주부터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력 설비주들이 오늘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도 9월 초 급락세를 딛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오경 상방 VI가 걸리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현재도 9%대의 상중 고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KT 그룹주입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일부 매각으로 현대차가 KT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오늘 KT 그룹주들이 강세입니다. 지주사인 KT는 약세지만 KT의 콜센터 업무와 광고 판매 사업 등을 진행 중인 KTIS 그리고 KTCS 등이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오후가 되면서는 KT의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KT알파까지 상방 VI 발동되면서 오후까지 계속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